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1일 현재 시간 6시 11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이랑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 22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제가 이제 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종목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자, 먼저 내일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뭐 대세의 지장을 주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이 음악이 왜 이렇게 되지? 일단 음악 끄고 나노스가 이름이 바뀌네요. SBW 생명과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뭐 이름이 좀 많이 바뀌네. 세종텔레콤이 내일부터 거래 정지네요. 세종텔레콤. 네, 개잡주 내일부터 거래 정지입니다. 네, 내일부터 거래 정지예요. 세종텔레콤 내일부터 감자. 예, 자본 축소 감자. 예,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택스프리 이거 어저께 나왔던 거 아니야? 예, 글로벌 택스프리 내일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는 종목. 글로벌 택스프리 무조건 빠집니다. 내일 추가 상장 200만 주. 절대 이런 거 피레침 쏜다고 들어가면 그냥 개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원 ESC 미친 거 아이가? 980만 주. 091910091090요. 예, 세원 ESC. 와, 이런 거 진짜 봐봐라. 68만 주. 하루 거래량이 68만 주인데 내일 추가 상장 되는 게 900만 주다. 그 다음에 또 동전 주다. 이런 거는요, 진짜. 이런 거 내일 피레침 쏠 수 있어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 코인 용어로, 야, 코인 용어로 팍 올라가는 거 뭐라노? 안 팀장. 네. 코인 용어로 막 갑자기 올라가는 거 뭐라 하지? 아니, 떡상 아닌데. 하여튼 뭐 저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미들 이런 것도 좋다고 들어가죠. 초록뱅 컴퍼니 0523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뱀 컴퍼니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지금 내일 단타 치시면 이런 거 사면 큰일 납니다. 예, 500만 주 상자. 예, 500만 주 상자. 세원 ENC는 900만 주. 자, 여러분들 사면 안 되는 거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당일날 피레침 쏠 수가 있어요. 떡상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상됐다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는 거죠. 피레침 빡 하나 받고. 그리고 인콘, EM플러스, 인콘, BHC 미래생명장도 있네. 차 백신 연구소 26, 이게 옛날에 차 바이오텍인데 261780.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무려 이 종목은 61만 주나 보유예수에서 해제. 61만 주. 하루 거래량이 6만 주인데 10배가 보유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락인 거죠. 난 안 보여.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시려면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 사면 안 되는 종목들. 글로벌 텍스프리, 세원 ENC, 초록뱅 컴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뭡니까? 한신기계. 자,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형님들 축하합니다. 상한가. 자, 상한가 갔습니다. 형님들 오늘 1950원에 시작해서 13,050원 정확하게 상한가 갔습니다. 형님들 축하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저희 몰빵반에서도 오전에 또 매일매일 강력한 종목을 하나씩 드리는데요.
오늘 몰빵반에서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신기계를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아침에 8시 59분에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당일 강력한 추천주를 종목을 또 발굴을 합니다. 자, 지금 영상 찍은 종목들이 좋긴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10시부터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무조건 당일 강력한 종목을 또 나간다, 그걸 받으시려면 제가 영상을 그러면 쉬지도 않고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건 할 수는 없고요. 한신기계 오늘 아침에 또 강력하게 또 추천 나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보시면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20만원 먹은 분, 18만원 먹은 분, 120만원 먹은 분, 50만원 먹은 분, 막 수익이 말도 못하게 나요. 20만원, 110만원, 오늘 이분은 140만원, 자 99만원, 30만원, 20만원, 뭐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따라 하시면 돼요. 제발 좀 따라 하세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사갖고, 어제 어떤 분 마지막에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종목을 1년에 한 종목을 7년을 가져간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용건이 뭐 이유가 뭡니까?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상에 종목을 7년이나 가져간대요. 그럼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제가 봐서는 정말 뭐 삼성전자가 좋은데 그런 거 사가지고 개 물리지 마시고요. 제발 돈이 되는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요. 제발 다른 데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왜 비교를 합니까? 종목 해봤자 한 개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문자로 하는 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리딩을요 문자로 받는 데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 자 문자로 받는 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회사에서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심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A라는 회원이 있고 B라는 회원이 있고 C라는 회원이 있어요. 회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A라는 회원한테 1,000원에 사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1,050원에 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C라는 회원한테는 1,100원에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는 서로가 다 떨어져 있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리딩을 받으시려면, 추천을 받으시려면 단체방에 들어와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체방에 들어와서 하면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개똥이 소똥이 이똥이 전부 다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거고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고,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가격에, 그리고 전문가가 뭐라 했는지 전부 다 캐치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받는 데는 우리랑 꼭 안 해도 되니까 믿고 패스하세요. 예, 패스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자 받는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은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입니다. 저 애가 두 명 있어요.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애들도 아마 제 방송을 한 번씩 뭐 본다고는 하는데, 제가 만약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보세요. 아니, 제가 만약에 뭔가가 제가 꺼림칙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실력이 개판이거나 우리 회사 직원들이 뭐 개판이거나 그러면 제가 제 얼굴을 까고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추천주를 여러분들 무료 회원님들한테 주겠습니까? 캡 까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나가다가 돌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왜 캡을 깎겠습니까? 캡 까는 이유가 제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회사 대표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대표가 이래 나와서 리딩하는데 없어요. 캡도 안 까요. 미안하지만 다 그냥 다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원들이 다 이렇게 뭐 방송하고 이러지 대표가 이래 나와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데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니 다른 데하고 왜 비교하는데,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오라니까. 정말 악착같이 정말 복구를 해야 되겠다.
정말 뭔가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만 오시라고요. 저는 이 회사 대표고요. 캡 다 깠습니다. 전 공인이에요, 공인. 텔레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인이에요. 제가 뭐라고 가짜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은 우리 유료 몰빵방 회원님들도 다 보기 때문에 제가 구라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예, 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시면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신기계 수익 엄청나게 났고요. 예, 정말 엄청나게 났습니다. 엄청. 예, 수익이 정말 말도 못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 자, 오늘 종가 베팅 종목 휴림로봇이 들어갔어요. 휴림로봇이. 자, 보시면요. 4월 21일 종가 베팅 종목 휴림로봇 1940원 이하로 매수. 예, 종가 베팅 말씀드렸죠. 3시 18분에 나간다고. 미리 사자고. 제발 좀 미리 사자고 형님들. 빨리도 못 사주면 그럼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시면요. 자, 이분도 보세요. 300만원 먹었죠. 보성파고 때 120만원 먹었고요. 정말 최고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휴림로봇 또 미리 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리 샀습니다. 휴림로봇 1940원. 그리고 제가 모르고 오늘 정말 그 별뜻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 오늘 시에 상한가 가면 내일 팬티 한번 벗겠습니다. 제가 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시에 상한가 가버렸어요. 와,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자, 시에 상한가 갔습니다. 잔량이 지금 몇만 줍니까 이게? 400만 주 되나? 와, 씨, 미쳤다. 시에 잔량이 500만 주에 500만 주. 와, 와, 무료 회원님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이거 남아있는 중천금인데 이거 대표가 돼가지고 이걸 말을 갖다가 엎을 수는 없고 이거 시에 상한가 가면 내일 팬티 한번 벗겠다 이랬는데. 아, 난 진짜 갈 거라 생각 안 하고 한 5%에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종가반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사자고 형님들. 미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수익이 그냥 난다고요. 자, 미리 사실 분들, 그리고 오전에 미리 장전에 종목 보신 분들은 악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악착이라고. 악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정말 미리 살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리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미리 당일날 급등주를 미리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예,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단체방에 초대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나저나 내일 팬티 한번 벗어야 됩니까? 진짜. 와, 골치 아픈데 이거. 아줌마들, 뭐 아가씨들은 눈 가리고 있으면 되는데 아줌마들 완전히 또 눈 이렇게 커지는 거 아이가? 아줌마들. 저기 주부분들 막 이렇게 막 이거 하면 된다. 띠용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벗으면 이거 난리 나는데. 아저씨하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와, 씨, 왜 이래 작노? 이러면서, 니는? 이러면서. 위너스 대표는 막, 씨, 고구마인데? 이러면서 막 난리 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막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닌가? 아, 벗으면 이거 완전히, 씨. 다른 사람도 부부싸움 할 텐데. 난리 날 텐데. 자,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장전 추천주. 그리고, 종가방 하실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자, 내일 급등주 예상 종목. 아, 이것도 지금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내일 이거 로봇 종류가 움직이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이걸 또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미리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케이시피드. 아, 내일 추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로봇이 움직일 것 같고요. 자, 내일 추천주. 자, 로봇이 저는
큐리노부터 저는 만원도 간다 봅니다. 예, 삼성에서 물어버리 불면 완전히 끝장나지요.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예, 미리 사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예, 미리 사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거기 포스트잇 좀 줘봐봐, 서이사. 포스트잇. 내일 추천 주, 첫 번째 종목.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놔. 자, 내일 4월 22일 첫 번째 종목. 이것도 애매하다. 자, 내일 로봇이 저는 간다고 로봇이 자, 휴리노브 하겠습니다. 그대로 첫 번째 종목 휴리노브시고요. 우리가 들고 있어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내일 로봇 테마는 움직일 때확 갑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신기계를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한신기계를 한번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그냥 한신기계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자, 오늘 휴림로봇하고 한신기계랑 휴림로봇. 예, 이렇게 추천지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돼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거는 우리가 2시까지 저희가 또 분석을 해가지고 10시부터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또 분석이 들어갑니다. 분석이 들어가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휴림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카카오톡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웬만하면 이걸로 내일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휴르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대한 수익을 제가 많이 내드릴 거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또 팬티 벗어야 되니까요. 아침 8시 45분에 아가씨들은 들어오지 마시고 아줌마들만 들어오세요. 예, 아줌마들 들어오시면 부부싸움 하는 거저 책임 못 집니다. 뭐 아저씨들한테 가서 니는 왜 이래 장롱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8시 45분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휴림로봇 그리고 종목 추천한 거잘 적어 놓으시고 내일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 수익률이 지금 단기반은 수익률이 80%가 넘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정말 최대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수익률이 정말 뭐 거의 사기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반 장전에 추천하는 단기반은 수익률이 93%예요. 안 믿어지시죠? 심지어 전부 다 당일 매도입니다. 심지어 당일 매도고요. 여기서 50% 비중을 잡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최소 35% 40%는 먹었다는 거예요. 예, 먹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손절도 있습니다. 예, 손절도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은 안 올리냐 이렇게 진지충들 많이 있던데 손절도 지금 저희가 올려놨죠. 올려놨기 때문에 정말 믿고 하실 분들은 정말 나는 절실하다 악착같이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상한가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오늘 수익 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